안녕 친구들! 여기 여기! 구독! 눌러줄 거지! 내 친구 냠냠이는 남자애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다! 오늘도 한 남자애가 냠냠이한테 글쎄! 넌 인기가 참 많아! 어? 무슨 문자가 이렇게 많이? 뭐야, 점심 사진 올리고 있네. 그렇다면 나도. 정말? 최고다! 반지 승! 장난이지롱! 사실은 일요일이라도 잠 자느라 점심은커녕 아침도 못 먹었는걸. 응? 이번엔 누구지? 어! 역시 공부 빼고 다 재밌어. 또 뭐가 올라왔으려나? 어! 반지 너무 웃겨.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용기 내서 고백할게. 나 냠냠이 좋아해. 어쩌면 좋지? 어? 반지랑 응심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얘들아, 나 어떡해? 이런 어색한 상황 정말 싫은데. 둘 다 바로 거절하는 게 좋다고 하네. 근데 난 말할 자신이 없는걸. 내가 대신 말해줄게. 그래,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게. 고마워 얘들아. 전송, 결국 1분 만에 정리됐네. 어, 미안, 못 들은 걸로 해줘. 허, 퇴장까지? 하긴 단체방에서 공개 고백이라니 냠냠이 성격에 부끄럽겠지. 아우, 부끄러워도 좋으니 나도 고백받고 싶다. 혹시나 남자애들한테 인기 없는 건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하, 그래도 내가 반지보다는 나을걸? 어? 하지만 반지한텐 우리 학교에서 제일 멋진 호용이가 있잖아. 갑자기 쓸쓸해지네. 대체 이유가 뭘까? 나도 자세히 보면 예쁜 얼굴인데. 역시 꾸미지 않아서였어. 너무 평범하달까? 평범한 머리, 평범한 옷맵시. 이렇게 된 이상 나 변응심 모습변신에 돌입한다. 일단 찰랑거리는 청순하고 아주 고급진 단발로 180도 모습변신해서 내일 학교에 가면 응심아? 응. 자? 이게 뭔데? 그게 옆반 친구가 이거 전해달래. 고백 편지래. 이런 건 남 시키지 말고 직접 전달하라고 해줄래? 난 적극적인 남자가 좋거든. 그럼 이만. 적극적인 남자 좋아한다고? 응심아,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 타는 냄새? 뭐, 네 마음이 타고 있는 냄새?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면 저를 빚기. 진짜 어디서 타는 냄새 나는데. 어디서 나는 냄새지? 으아! 내 머리카락이 타고 있는 거였잖아! 아, 뜨거! 으아! 망했어! 안경은 부서지고 머리카락은 태워먹고! 으아! 저기요, 이 머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새로 오셨나 봐요. 못 보던 분 같은데. 네. 얼마 전까지 아이돌 전문 미용사로 일하다가 어제 왔답니다. 아, 아이돌이요? 그럼 저도 아이돌이랑 같은 머리 모양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걱정 말아요. 아, 잘 부탁드립니다. 야! 이게 뭐예요? 아이돌 전문 미용사라면서요! 그래요? 남자 아이돌 전문 미용사? 네! 남자 아이돌이요! 잘생긴 사람 지나갔나? 아우, 뭐야! 안경 안 쓰고 왔더니 하나도 안 보이잖아! 아까워라! 우와, 저 언니 멋있다! 처음 보는 언니인데 엄청난 미소녀 느낌! 남자 아이돌 같아! 냠냠아, 제 응심이 아니야? 어? 어, 파란 머리, 그리고 저 귀여운 가방!
음심이 맞는데? 뭐야 뭐야? 왜 갑자기 변신하는데? 응심이가 왜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무슨 일이 있나? 뭐? 머리카락이 타버려서 이렇게 잘라버렸다고? 안경도 부서지고. 웃지마, 난 심각하다고. 근데 응심아,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려. 심지어 멋있다니까. 응? 멋있어? 응. 의외의 반응인데? 살짝 다르게 나 놀리는 거 아니지? 아니야. 짧은 머리 소화하기 힘든데 응심이 엄청 멋있어. 맞아, 나는 응심이처럼 자르면 엄청 이상할 것 같은데. 야, 금반지랑 냠냠이 체육 시간인데 안 가냐? 니네가 오늘 수업 준비 담당이잖아. 응심아, 우리 먼저 가서 수업 준비하고 있을게. 넌 잘 안 보이니까 조심히 와. 아, 누가 왔다 간 것 같은데 누구지? 안경 안 끼고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아우, 답답해. 어? 이걸 두고 간 건가? 너무 멋져요. 볼 때마다 두근거려요. 꼭 친해지고 싶어요. 아, 뭐야, 이 편지 고백 편지야? 뭐야 뭐야, 드디어 나도 고백 편지 받았는데 안경을 안 써서 누군지 확인도 못하고. 글씨체를 보니 분명 귀여운 남자인 듯. 진짜? 남자애한테 고백받았어? 그렇다니까. 축하해 응심아.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머리 자르는 건데. 야, 우리 더운데 좀 씻고 가자. 응심아, 너 머리까지 감으려고? 머리도 짧은데 뭐 어때? 머리 짧으니까 감기 엄청 편해졌어. 아, 개운하다. 뭐야, 물 튀었잖아. 어, 미안. 그렇다면 에잇, 나도 공격이다. 응심이 또 에잇, 여보. 재밌다. 우와, 응심이 머리 짧게 자르더니 남자애들이랑도 엄청 친해졌어. 그러게. 응심이는 남자애들이랑 더 놀고 온대. 어? 이게 뭐지? 냠냠아, 또 고백 편지 받은 거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딸 교육까지. 대체 누구지? 응심아, 냠냠이 또 고백 편지랑 선물 받았어. 그래? 냠냠아, 나눠 먹을 거지? 아, 저게 뭐야? 헐, 냠냠이보다 더 많아. 그러게, 응심아, 네가 나보다 훨씬 인기 많은데? 최고다. 이게 다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드디어 남자애들이 나의 매력에 눈을 뜬 것인가? 응심아, 이 편지지 엄청 귀여운데 안에 한번 봐도 돼? 대고 말고 봐봐. 룰루, 랄라, 룰루. 나도 나도 남자애들한테 고백 편지 많이 받는 인기녀다. 그것도 이렇게 많이 많이. 응심아, 이거 좀 봐봐. 왜? 왜 그래? 뭐라고 써 있는데? 어떡해, 오늘 학교 끝나고 떡볶이집 앞에서 만나지. 들김 없다. 응심아, 얼굴 보고 고백하려나 봐. 근데 응심아, 너 안경은 어떡할 거야? 렌즈는 알레르기 때문에 못 낀다며. 계속 그렇게 안 보이는 채로 다닐 거야? 당연하지. 머리 자르고 안경 벗고 이렇게 고백 편지까지 받고 인기녀가 됐는데 잘 안 보이는 게 문제야. 그렇지 그렇지. 대체 어떤 애일까? 너무너무 기대된다. 야, 나 괜찮냐? 응, 멋있어. 어? 혹시 저 애인가? 혹시 모르니까 내가 가서 물어봐줄게. 응심이한테 고백한 분인가요? 네? 아니요. 어? 아니네. 그럼 누구지? 어? 설마 태풍이? 뭐? 태풍이? 그럼? 그것도 내가 좋아서? 그러게, 그런가 봐. 아이, 안 되겠다. 가서 태풍이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어. 이쪽이야. 태풍아. 어? 응심아. 저기, 혹시 네가 나한테 언니, 봐줘서 너무 고마워요.
친구들은 뭐지? 그럼 은심이한테 고백 편지 보낸 게 쟤들? 인기녀도 했다고 좋아했더니 거의 다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많아진 거라니. 그래도 어쨌든 인기녀 된 건 맞잖아. 맞아. 덕분에 우리도 맛있는 거 얻어먹고. 그런가? 하긴 어쨌든 인기 많은 건 좋은 거니까. 얘들아, 내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런데 교무실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줄래?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동심아, 이따가 우리랑 축구하자. 그래, 교무실 갔다 갈게. 한동안 응심이는 우리 학교 최고의 인기녀가 되었다. 도저히 안 되겠어. 곧 예전으로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는. 여기 여기 구독 눌러줄 거지? 오늘은 응심이 냠냠이랑 우리 집에서 슈퍼히어로가 나오는 영화를 봤다. 아, 나도 슈퍼히어로가 되고 싶다. 우리가 슈퍼히어로! 지구엔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서 히어로들이 정말 바쁘군. 신님, 멋진 히어로가 되길 원하는 소녀들이 있습니다. 냥. 잘했다! 내 꿈은 슈퍼 히어로! 나도 슈퍼 히어로 자신 있는데. 슈퍼 히어로가 돼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나도 도와주는 거 좋아! 누가 슈퍼 히어로 힘을 줬으면! 아주 자신감 뿜뿜입니다, 냥! 오호, 좋아. 저 아이들에게 초능력을 주거라. 네 집 마당에 쓰레기 버리고 도망갔다, 야! 쓰레기 부자치기 너무 잘 봐! 도망가 버렸어. 어서 치우자. 이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한번 껴볼까? 뭐지? 힘이 솟아! 갑자기 막 뭔가 쳐보고 싶어. 야! 반지! 와! 이게 무슨 일이지? 아무래도 이게 슈퍼 히어로 장갑인가 봐! 슈퍼 히어로? 응! 이미 세지는 고무장갑! 어? 아까 고무장갑 말고 다른 쓰레기도 있었는데? 야, 이거 낫지? 혹시 이것도 초능력이 있는 거 아닐까? 어? 이건 하늘을 나는 모자! 그럼 이건? 투명인간이 되는 보자기? 야! 우리가 슈퍼히어로가 됐어! 소녀들에게 초능력이 잘 전달됐습니다냐? 언제 어디라도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장 출동합니다. 좋아, 아주 믿음직해. 어쨌든 심심하네. 슈퍼히어로란 뭘까? 슈퍼히어로란 초능력을 가진 영웅을 뜻합니다. 하지만 너희 따위가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니들이 슈퍼히어로면 난 오늘이라도 당장 이 세계를 정복할 거야. 소녀들이 출동하려다 봅니다. 오, 드디어 슈퍼히어로 일을 시작하는 건가? 악당이 안 나타나면
가면 우리가 찾으러 가면 되지 뭐. 난 좀 두근두근 거려. 이건 비장 파스타 냄새. 어쩌? 누가 이탈리아까지 왔나 봐. 여기까지 온 이상 맛집 탐방. 초능력을 맛집 탐방에 써도 될까? 안 된다고 쓰이지도 않는데 뭐해? 맞아, 괜찮을 거야. 개인적인 일에 초능력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스누피는 일단 너무 착해서 나보잖냐. 맛있어. 여기 악당이 없는데 이제 어디로 가볼까? 나 프랑스 가보고 싶어. 프랑스에서 바게트 빵도 먹어보자. 에펠탑 앞에서 바게트 빵을 먹다니. 빵 먹으니까 짜장면이 당긴다. 디저트로 시원한 거 먹고 싶지 않아? 난 딸기 빙수. 우리처럼 섬세한 소녀들은 역시 부드러운 봉꽃 빙수지. 대단한 아이돌입니다냥. 악당을 찾으러 간다더니 맛집 탐방만 했습니다냥. 아, 대충 몇 개를 먹은 거냐? 그래서 맛난 음식을 너만 먹고 왔냐? 근데 애들이 먹을 줄 아는 것 같습니다, 냥. 가면 적정 맛집이. 시끄러워! 비 오려나? 전동이 치네. 비 올 땐 해물 파전인데. 난 너무 배불러서 아무것도 못 먹을 것 같아. 배를 채웠으니 이제 놀러 가야 하는데. 왜? 어머니, 에베는 오빠들 콘서트 마지막 날이야. 응심이도 엄청 가고 싶어 했잖아. 근데 결국 표를 못 구했어. 지금의 우리라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 투명인간이 되어 몰래 들어가면. 그래, 아니야, 그건 좀. 네, 소녀들 갈등하고 있습니다. 히어로 일을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초능력으로 콘서트에 가느냐 말느냐.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래는 초능력을 막 그렇게 자기 맘대로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장난하냐? 슈퍼히어로 소녀들이라면 그런 사적인 일에 힘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야. 그래, 콘서트장에 악당이 숨어있을지도 몰라. 맞아, 애매는 오빠들을 지켜야 해. 관객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르고. 다행히 늦지 않게 왔어. 음심이 초능력이 제일 좋다. 어디든 갈 수 있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전이 오빠를 지키기 위해서야. 악당 로봇이야. 악당이 보이진 않지만. 관객들 사이에 악당이 숨어있을지도 몰라. 근데 여기서는 무대가 잘 안 보이는데. 투명 망토를 쓰고 앞자리로 가볼까? 그래, 투명해지면 무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 무대까지? 악당이 무대에 있으면 어쩔 거야.
철저히 감시했습니다냥. 계곡 소녀들은 초능력을 팬심을 채우는 데 썼습니다. 네가 제일 신나게 노는 거 다 봤거든. 인간들은 힘이 생기면 모두 자신만을 위해 씁니다냥. 이제 힘을 수거해오도록 해라. 어쩌지? 고무장갑이 사라졌어. 정말?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야? 하지만 파타이 먹으러 태국에 갈 수는 있지. 내 바람 모자만 있으면. 응심아, 너 머리에 수영 모자 쓰고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냠냠의 조명 망토는 신문지로 바뀌었어. 우리가 꿈을 꾼 걸까? 그럼 그렇지. 내가 찬유 오빠의 무대에 섰을 리가. 그래, 우리가 남극에 갔을 리가 없어. 영화보다 졸았나 봐. 영화 다 봤으니 나가서 놀래? 응. 얘들아, 여기 마을버스 타는 곳이 어딘지 아니? 그럼요. 저희가 안내해드릴게요. 짐 들어드릴게요. 무거울 텐데. 괜찮아요. 저희 사실 슈퍼 히어로거든요. 아, 그 모자만 있으면 단숨에 휙 날아갈 텐데. 착한 아이들이구나. 사실 저 아이들이 이 세상에 필요한 슈퍼 히어로란. 그게 무슨? 저 아이들은 초능력이 없이 작은 힘으로도 남을 도우며 세상을 밝혀줄 것이란다. 정말이냐? 그래. 그럼 저 아이들에게 다시 초능력을. 아니.